아, 강인이 68분이다. 만약에 강인이 교체아웃되면은 그냥 강인이 장면 가지고 후토크 하고 오늘은 방종을 할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 공도 너무 안 오고 여기서 만약에 치즈까지 나오면 진짜 더 빨리 뺄 수도 있어. 원래는 78분인데 이러면 68분에 뺄 수도 있어. 야, 이거 치즈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 치즈 먹었다. UEFA B 코치와 함께하는 경기전술 분석, 감독 분석, 선수 분석. 오, 강신 우리 강신 우리 오 브라스키리. 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처음 장면에서 보시면요, 여기서 골킥이 이제 공이 뒤로 갔고 라이프 코치가 길게 공을 찹니다. 길게 쫙 찼는데 여기서 이강인은 갬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강인 선수는 이런 무리키가 헤딩 경합을 할 때 미리 갬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갬블을 해야지만 찬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무리키가 헤딩 싸움을 했는데 사실상 헤딩 싸움을 아무도 안 건드렸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세 명의 선수가 이강인을 따라서 칙칙 폭폭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게 여기서 이제 오른발 터치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싶었던 이강인인데 여기서 이렇게 뭔가 감아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주발이 아니다 보니까 공이 좀 사이드로 나가. 이게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터치만 잘했으면 이게 일루 갈 게 아니라 원래 일루 가서 왼발 감차로 원래 골 넣는 루트거든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상 각이 죽었고, 근데 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오른발로 뭐 슈팅을 때린 것도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접어보는 것도 어땠을까. 접고 한번 ZD를 썼으면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보시면은 전방 압박을 취하고 있던 강신 리고요, 강인이가 이제 압박을 나가면서 마페오가 이걸 따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패스를 하려다가 자기발을 차면서 공을 잘못 건드려서 이강인이 밀고 나가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게 전반뿐만에 이런 장면이 두 번이 나왔어. 근데 이 장면에서 이강인이 치고 나갈 때 이 선수가 사실상 여기서 파울을 범하는데 이거를 뿌리치고 나갔더라면 단독 찬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여서 오늘 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날인데, 이게 정말 이 두 개의 찬스가 초반에 진짜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장면에서 똑같이 킥이 들어옵니다. 킥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잘 잡아놓고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요 판단이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헤딩으로 이렇게 떨궈주는 거야. 그 다음에 본인이 다시 침투를 가져가고 이 패스를 받아서 1대1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체력을 아낄 때 아끼고 공을 끌어야 될 때만 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본인이 라인 컨트롤해서 침투해서 들어가고 여기서 이강인이 이제 무리키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왼발에 크로스를 올렸어. 그리고 무리키가 뛰어들어왔는데 아쉽게 가다대지 못한 장면. 좋은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요즘 이강인이 여러분들 이제 코너킥을 수비할 때 보면 이 자리에 서 있다가 은근히 이 세컨볼을 많이 주시는 거 아세요? 굉장히 잘 주었고 여기서 제끼면서 치고 나가요. 쭉 치고 나가고 한 번 더 쭉 치고 나갑니다. 수비가 본인한테 끌려오자 이강인이 뭐합니까? 히히 하면서 공 살짝 빼가지고 안으로 접습니다. 왜 이렇게 안으로 접냐면 이강인은 여기서부터 칠 때부터 여기에 은디아이가 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반대 방향으로 접으면서 일부러 바로 킥도 하는 게 아니라 은디아이가 조금 더 뛰었을 때 딱 정확하게 킥을 날려줘요. 히히 해가지고 은디아한테 기다렸다가 딱 정확히 줬는데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오는 무리키가 있었어요. 그럼 은디아가 이걸 딱 공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 거는 헤딩으로 한 번에 반대로 밀어줬으면 이거는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고 또다시 이강인의 발의 기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골이었는데 이런 게 참 정말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은디아에 정말 열심히 뛰고 잘 뛰고 많이 뛰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인데 이 파이널 프로덕트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뒤로 가는 은디아이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에서도 현재 이거는 그냥 재밌는 장면인데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 장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강인 선수가 원래는 이강인이 이거를 막으러 다녔었어요. 이번 시즌 초반부터 보면. 근데 이번 후반기가 된 이후로부터는 이강인이 오히려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코스타라든가 마페오가 여기서부터 나오게끔 이제 만들더라고요. 본인이 들뛰는 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선수들이 아무 말 없이 이강인을 위해 이걸 떼어주기도 하고요. 이강인의 위상이 확실히 올라온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드로잉에서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오프더볼을 가져갔고 이강인한테 결국 볼이 들어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이강인이 여기서 이거를 와, 또다시 팬텀으로 탈압박을 가져가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내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타이트한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자주 시도할 때마다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참 이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너무 쉽게 빠져나가니까 좀 놀라울 정도예요. 여기서도 반대 전환이 이강인에게 일어났고 상대방과 1대1 기회가 옵니다. 왼발 헛다리를 한번 지으면서 본인이 일루 갈 거다라는 느낌을 줬다가 다시 아니 너 잘못 덤비면 나 안으로 들고 파고 들어가서 슈팅할 거야 라는 느낌을 줘요. 이렇게 쭉 가져가다가 상대가 먼저 탁 움직이니까
바깥쪽으로 탕 치면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올리는 이강인입니다. 근데 이게 또 크로스가 올라왔지만 아무도 주워 먹지 못하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마요르카 선수들은 이렇게 일자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골을 넣으려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디아이가 자르고 무리키가 돌고 다른 애가 가운데로 들어온다든가 무리키가 자르고 뭐 은디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또 뛰어주고 얘가 뒤로 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한데 마요르카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뛰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을 주워먹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야, 이보다 더 좋은 볼을 어떻게 넣어줘야 될까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진짜 여기에 볼이 바운드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 간절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상대방이랑 똑같이 붙어있는데 야, 이거를 여러분들 똑같이 제껴요. 그러니까 이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뛰면 매력적인 게 사이드 돌파도 되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성을 갖췄기 때문에 이강인의 오른쪽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약간 우루과이 때 경기를 다시 보는 느낌이 났었습니다. 쭉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컷백을 내주려고 했는데 아쉽게 연결이 되진 않았죠. 이 장면은 약간 제가 그냥 보면서 감탄한 장면이라서 넣었는데요. 볼이 이렇게 높이 올라왔고 이강인이 현재 컨트롤하는 장면입니다. 컨트롤 했을 때 보시면은 수비수가 굉장히 가까이 붙었어요. 근데 이 굉장히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공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든데 여기서 공을 컨트롤하고 공이 떨어져서 땅에 닿으려고 할 때 바로 라필로피냐 아웃사이즈 터치를 가져가면서 공을 완벽한 소유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테크닉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사실 좀 놀라웠던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패스가 이강인 선수에게 들어오는데 와 진짜 뒤통수에 눈 달렸나봐. 상대가 압박을 쫙 와요. 심지어 이게 여기서 온 거면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뺏겨야 정상적인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드랙백으로 딱 해가지고 몸을 V자로 V컷 하면서 이거를 빠져나가. 와 진짜 뒤통수에 눈 달렸습니다. 대단한 이강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이 하프스페이스에서 뛰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췄다. 얼른 떠나자. 여기서도 무리키가 뺏어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연결해주는 장면이고요. 이강인이 똑같이 기다려줍니다.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처음부터 빠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뛰어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이 시간을 벌었다가 이렇게 뛰어들어왔을 때 크로스를 올리는 이강인. 근데 지금도 이 3명의 선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본인이 애초에 뛰던 그 결로 똑같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 수비수를 좀 휘저으면서 익스체인지를 가져가야 상대 수비수가 분란이 되고 그래야지 이게 득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일자로 뛰어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수비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크로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못 넣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안으로 파고들다가 공이 길게 되면서 파울을 해서 치즈를 수집했는데 이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카드를 일찍 수집하고 아까 전에 후반전에 실수를 한 두 개 정도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이 실수 두 개에 카드 수집하면 교체는 68분이다 아니나 다를까 68분에 교체아웃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강인의 전반전이었지만 사실상 마요르카가 지난 경기를 통해서 강등권으로부터 살아남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요르카 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라든가 모티베이션이 생기지 않는 시기이긴 해요. 어차피 시즌은 끝났고 여기서 뭐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유로파나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레도 지고 있지만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고 선수들도 열심히는 뛰지만 모든 플레이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마요르카의 간절함이 보이진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3경기가 남았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이 3경기 동안 발렌시아와 경기를 하니까 이 발렌시아 상대로 오늘 뭐 하지 못한 이 공포를 발렌시아 상대로 딱 넣어주고 뭔가 이 세레모니를 한번 한다면 한국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